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강해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제 바울이 본론에 들어가서 고린도 교회의 분쟁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분쟁과 분열, 당을 짓는 것은 타락한 사람의 자연스러운 본성입니다. 지도자를 중심으로, 사람 지도자를 중심으로 줄 서는 것이지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의 부족함이 그대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으면 이런 파당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당짓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아볼로나 게바나 바울이나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역자일 뿐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 성도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말하죠. 한 마음을 품으라. 분쟁을 멀리하고 같은 뜻으로 같은 신앙 고백을 하라. 이거는 자연적이고도 자동적인 것은 아닙니다. 나를 꺾어야 되죠. 그러나 본질적인 것이 아닌 이상 우리는 거기에 생명을 걸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가 주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육신과 그분의 대속의 교리를 믿는다면 부차적인 것들은 뒤로 하고 기꺼이 하나됨을 힘써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도전했죠. 우리는 말로는 당짓는다고 안 했지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편한 사람들하고만 어울리려는 마음은 없는가? 그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그들의 어려움을 들었을 때는 함께 마음을 모으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뿐 아니라 우리 모든 지역교회에 원하시는 모습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내가 말의 지혜로 복음을 전하지 않은 이유는 말의 지혜로 했다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될까 두렵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메신저보다 중요한 것은 메시지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불완전하죠. 설교자도 불완전하고 교사된 자도 완전할 수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믿는 바는 무엇입니까? 이 메시지, 성경 자체, 그리고 성경을 증언하시는 성령님, 삼위 하나님이 온전하시기 때문에 교회는 든든합니다. 우리 메시지 자체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알려주죠. 그것을 바로 십자가의 도라고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가 막히죠. 우리가 주일에 받는 출애굽기 말씀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 물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출애굽의 길을 터주었습니다. 해방의 길, 회심의 길, 새로운 인생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물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들에게는 죽음의 물이 되었습니다.
구름 기둥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인도함이 되어 주었지만 그 구름 기둥이 하나님 백성을 멸하려고 하는 애굽 군대에게는 혼란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어두워서 뭘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세요. 야 참 저기 달리신 분이 아프겠구나. 참 혐오스럽구나. 저게 나랑 무슨 상관이람.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는 아직 구원에서 가까운 것은 아닐 거라 하겠습니다. 정말 예수 믿고 예수를 사랑한 신자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거기에 내가 주와 함께 달렸다. 하나님이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을 위해서 어떻게 저런 방법을 사용하셨는가.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이 죄의 혐오감, 이 죄의 극악무도함은 얼마나 큰가. 하나님은 죄의 모든 결박을 저기에서 끊으셨구나. 우리 그것을 봐야 합니다. 사형 때를 보는 거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아야 합니다. 바울은 이사야 말씀을 인용합니다.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이사야 29장 14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할 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왜 기이한 일을 행하십니까? 이사야 29장 14절 위를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입으로는 경건한 것들 비슷하게 흉내는 내는데 마음은 하나님께서 먼 것입니다.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하는 척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이하고도 기이한 일, 가장 기이한 일을 행할 것인데 지혜롭다 하는 사람들의 지혜가 떨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진다. 무엇이요? 가장 기이한 일이 무엇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가장 기이한 일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Wondrous Cross. 오 놀라운 십자가. 주 달려 죽으신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남들 볼 땐 그냥 혐오스러운 사형대인데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하나님의 자비를 보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내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리고 세상 것에 대한 집착을 다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놀라운 거예요.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밀어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지혜 있는 자, 선비, 변론가는 다 한 가지로 똑똑한 사람, 하나님 밖에서 지식과 지혜를 자랑하는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철학자들에게 발견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 외에서는 어디에서도 이러한 계시를 찾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나는 이 정도면 되었다, 난 이 정도면 똑똑하다 하는 자에게가 아니라 나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인정하는 자에게 찾아오셔요. 세상 지혜가 졌습니다. 세상 명철이 이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지혜와 미련한 것이 나오죠. 세상 지혜와 하나님의 미련함, 하나님의 전도의 미련함입니다. 세상 지혜는 모든 추론을 다 동원하여 모든 지식을 다 동원하여 거슬러 거슬러 올라가지만 결론이 안 나요. 그러나 전도에 미련한 것은 무엇입니까? 참으로 단순해 보이는 메시지죠. 당신은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선하게 지으셨으나 죄인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당신은 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죄에는 합당한 심판이 따릅니다. 그러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대신하여 십자가 형벌을 받으셨으니 누구든지 믿고 회개하면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 전도의 단순한 메시지로 지금도 사람들이 바뀌고 있고 예수께로 오고 있습니다.
참으로 미련해 보이는 메시지죠. 여기서 전도에 미련한 것은 일종의 수사법이에요. 우리가 읽었던 25절도 보세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것도 수사법이에요. 하나님은 실제로 어리석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실제로 약하지도 않으셔요. 그러나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강한 척하고 아무리 똑똑한 척하고 실제로 강하고 똑똑하다 해도 하나님께 이룰 수 있는 한타록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고린도전서 기록 당시 바울의 시대는요. 이 웅변술, 지혜 있는 선생들이 인기를 끌었습니다. 수사법, 대단한 학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바울은 반대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 지혜, 세상의 화술, 그런 인기, 그거와 상관없이 십자가에 더는 너희의 그것보다 나음이요. 전도에 미련한 것은 너희들의 그 지혜가 이르지 못한 것을 이룬다.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지금도 그러세요. 단순하게 노뱀을 바라보는 것으로 불배에 물린 상처가 치유되게 하셨습니다. 단순하게 예수를 바라보는 것으로 어떤 조건에 상관없이 죄인을 구원하실 방도로 정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할 것은요. 대단히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연약함과 게으름을 쳐서 복종시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한번 와보자. 너 혹시 예수 믿니? 너 성경 읽어봤니? 지금도 반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또한 이것은 우리 신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가 신자를 위해 쓰여진 것이죠. 구원은 전 과정을 포함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신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 하나님의 도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거든요.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를 구원의 여정에서 든든히 지키십니다. 성경보다 인기 있고 성경보다 잘 팔리고 성경보다 유명한 책들이 보이잖아요. 그러나 거기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주님은 이 방편을 통하여 오늘도 복음을 듣고 돌아오는 자들 언제든 맞아주십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유대인은 표적을 구합니다. 왜냐하면 다윗과 같은 자가 나타나서 자기들에게 독립을 주고 부귀영화를 누릴 나라를 세울 거면 분명히 사인이 있을 거라 했거든요. 구약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게 예수님인 것을 알진 못하고. 헬라인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혜, 웅변술, 기가 막힌 이성적 조합을 원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타협이 없어요. 타협이 없어요. 죄인인 걸 상정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신 걸 미리 전제합니다. 그리고 우둔하게 전해요. 여러분 이것이 어떤 예의를 어기라거나 다분히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는 하나님 주신 지혜를 멀리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복음의 내용을 변치 말라는 그 메시지만큼은 변함이 없어요. 지금 바울이 갑자기 너희들에게 분파와 분열이 있다는 것은 복음의 정신에서 흐려졌기 때문이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와라 이것입니다. 복음을 앞세우면 분열이 치유됩니다. 분열과 분쟁만 해결하려고 쫓아다니다 보면은 한두 것도 없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보혈로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셨으니 어찌 다른 선생이 그리스도보다 앞설 수 있겠느냐? 이런 논리입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유대인들은 능력 표적을 원하고 헬라인들은 참된 지혜를 원하지만 너 예수님이 참된 능력이요 지혜입니다. 어떤 능력?
모두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어떤 지혜? 하나님의 사람을 더욱더 성숙하게 하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에 이르게 하며 오늘도 세상 속에 있는 신자들이 거룩의 길을 디딜 수 있도록 돕는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딴 데는 없어요. 비스무리 도와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구원에 이르는 능력과 지혜는 그리스도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강해하면서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나는 십자가의 도를 정말 즐거워하는가? 더 솔직히 물어봐요. 하루를 살면서 일주일을 살면서 십자가를 선명하게 묵상해 본 적이 몇 번이나 있어요? 너무 바쁘시다고요? 그것은 참된 신약 성도의 답변은 아닐 겁니다. 우리에겐 십자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가 전부입니다. 날 위해, 죄인들을 위해 거기 달리신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사랑의 유일한 대상이십니다. 하나님은 보라, 이것이 너의 능력이요 너의 지혜니라. 보라,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거기 드러났으니 오늘도 십자가를 묵상하세요. 성경을 보고 읽고 공부할 때 십자가를 늘 연관지으세요. 사람의 타락, 절대로 돌아오지 않는 그 완고한 고집가닥에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 십자가입니다. 마음으로는 내게서 멀구나. 이 마음의 회복과 치유, 새로운 마음의 창조를 위해 주님이 택하신 방법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거기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부르심 받은 자는 이 메시지를 기뻐합니다. 그러나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일 뿐입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당신의 길을 가세요. 이 복음을 기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미 마음을 녹이시고 준비시켜 놓은 영혼이 있습니다. 주님이 바울에게 격려한 말씀 기억나세요?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도다. 여러분이 할 일은 하나님 걱정까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하나님 걱정하지 마세요. 순종하지 못하는 자신을 걱정하세요. 단순히 순종하세요. 십자가의 도를 전할 때, 십자가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앞세울 때 이 모든 것이 따라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에서 한참 되지 않는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열이 치유되고 분쟁이 치유되고 우리가 하나 되고 참 능력을 소유하게 될 줄 압니다. 한국교회 강단이, 전 세계 모든 보편교회 강단이 복음의 정신에 굳건히 서 있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도록 모든 형제자매들이 복음의 정신으로 든든히 무장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마음으로 하나님에게서만 저희를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다시 태어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 십자가라는 것을 오늘 배웠습니다. 사람들은 싸우고 분쟁하고 파당을 짓지만 복음의 정신은 이 모든 것을 회복하는 줄 압니다. 오 주여, 바쁘고 분주하기만 한 저희들 복음의 정신으로 다시 무장시켜 주시고 성경의 모든 페이지마다 십자가를 보게 하시며 나를 위해 나 대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 사모하게 하소서. 말로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십자가를 우러러보며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만 따르는 참된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 같은 것 위하여 아낌없이 십자가 지신, 그래서 오늘도 이 복음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